알겠습니다. 저는 에스겔서 하고 복음서를 보니까 그 에스겔서도 복음서도 어떤 말이냐 이거 그거 같아요. 우리들한테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8절 있잖아요. 7절.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나쁜 놈들한테 경고하라고. 너 가서 경고하고, 경고하지 않았는데, 경고하고, 경고해야 되는데,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얘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그 책임은 너한테도 있다. 경고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또 복음서도 보면은, 복음서도 1절에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고 그거 안 들으면은 또 다른 증인들 데려가서 충고하고 그거 안 들으면은 또 교회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17절에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난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젠 이 말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하나님한테 위임받아갖고 누군가한테 막 경고하는 사람이라고 볼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정강호 같은 새끼들도 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뭐 하라, 경고하잖아. 이런 말씀을 정강호 같은 애들이 보면은, 아, 하나님 나한테, 현 정부한테 경고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명감으로. 근데 이 말씀에서 경고하라고 한그 하나님의 사람 말고 그 대상 있잖아요. 대상. 대상. 자기가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주인공이. 우리가 렘브란트 그림 보면은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아, 첫째 아들은 되게 착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되게 불성실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불성실한 아들한테 막 은혜를 베푸니까, 첫째 아들이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이거 보는 사람들은 해석할 때 대부분, 첫째 아이들한테 감정이입 돼갖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근데 오늘 나도 이거 보면서,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 내가 파수꾼이냐 파수꾼이구나 생각만 하지 내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했을 때 내가 그들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근데 오늘은 보면서 아 내가 그들일 수도 있겠다 내가 그들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복음서에서도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충고하라고 하는데 이거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 나는 충고하는 사람이라고만 여기지 내가 충고를 받을 사람. 주님이 누구를 보내서 나한테 충고 받는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또 전혀 다른 아, 말씀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은 복음서 말씀도 되게 무서운 게 정준호 내가 너한테 누구를 보내라고 경고를 했어. 안 들어? 안 들으면 또그 사람과 친구들 보내. 근데 이것도 안 들어. 나중에 또뭐 교회 이름으로 경고를 해. 안 들어. 그러면 너를 이 당시 구약에서는 가장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었으니까 이방 사람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길 거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운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정준호 어부자님. 파수꾼. 네. 저는 시편에 이제 10편이요? 예, 네. 시편의 39절을 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제시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은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율례, 그러니까 주님의 법,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내가 따라서 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규례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그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그 선하신 그 율례를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비난에서든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난으로부터 나는 건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이제 건져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라고 제가 이 시편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칙을 지키고 제대로 살고 옆에서 비난하더라도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 아니,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나는 요즘에 이제 그 마을 공동체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활동하는데 활동할 때 나는 되게 좋은 거를 선한 거를 해준다고 하고 있고 또난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뭔가를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좀 생기는 거예요. 아, 때에 따라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니까. 내가? 가르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그렇게 안 해. 안 근데 그러면 왜 비난을 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혼자서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열받지.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고 또 내가 혼자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아, 그런 뭔가를 스타일이 있지. 왜 아니야? 내가? 그럼. 다른 사람 다 얘기하잖아. 본인만 아니래.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막 밀어붙여? 밀어붙이지 당연히. 얼마나 밀어붙이는데. 그래? 본인이 그걸 몰라? 나 몰라. 야, 모르면 그냥 병이지. 이게 어떻게 모르냐. 그래? 본인이 과도하게 얼마나 일을. 어구짜는 굉장히 일 중독이 강하고 뭐 하나를 하기로 하면은 이걸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 있지. 근데 이제 아, 다 하고 나면 결과는 좋아. 근데 좋아도 난 가끔 가서 지금 이해가 좀안 돼. 이런 게. 아, 그래? 근데 그렇죠. 나 뭔가를 그래서 욕먹을 때 충분히 이해가 돼. 아, 이래서 욕먹는구나. 난 이해가 돼, 충분히. 아니,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럴 때 약간 두려움이 생기거든.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이제 나는 좀 알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하여튼 내가 그 율례들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율례들을 내가 다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서신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의 그 13장 8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편에서 말하는 율례들이나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들은 이게 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가 이 율법의 계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근데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가 이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죄라는 거가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든지 탐냈다든지 욕심을 가졌다든지 그리고 남이 하려고 하는 일을 회방했다든지 뭐 이런 게 죄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리고 네가 그 모든 비난에서 너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딱 나는 그런 의미로 들려서 내가 좀 말한 것처럼 내가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좀 비난을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비난을 감수하고 대신에 내가 모든 거를 마음을 먹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타인에 대한 배려 혹은 타인에 대한 그런 걸로 내가 좀 그런 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됐고. 근데 오늘 말씀에 되게 생각할수록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신서는 지금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늠, 살인, 도둑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타인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어. 근데 아까 그 에스겔서 같은 거 보면은 뭐냐면 타인에게 가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인에게 가서 야, 너 잘못했어. 너 죄에서 돌이켜. 경고하는 거거든. 왜냐면 여기서 근데 말하는 근데 문제는 아까 그랬잖아. 사람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걸 인정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해서 뭘 해줘.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나한테 부담스럽단 말이야. 너한테는 사랑이지. 난 사랑이 아니고 그게 스토커지. 무슨 사랑이야. 아니, 이랬을 때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지. 반면에 또 여기서 이 사람이 에스겔에서 이 파수꾼이 가갖고 막 경고해. 야, 너 못하고 있어 지금. 경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강훈이가 지가 파수꾼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갖고 대통령한테 그리고 진보진영에 막 비판을 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아 파수꾼님 말이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한다고. 이 정신 나간 새끼 그런다고. 그러면 이 정강훈이 지금 하는 짓은 뭐냐면 이 파수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복음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서가 아닌가? 아 복음서가 아니고 아 서신서에서 타인에게 지금 함부로하는 새끼 있잖아. 해끼치는 간음, 살인, 도둑질 이렇게 해끼치는 지금 정강훈 때문에 그 주변 자영업자들 다 죽었어 완전히 다 죽었대 완전히요. 근데 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거를 지가 지금 파수꾼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누가 어떻게 했다 따라서 이게 진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정강 같은 새끼들이 이런 걸 보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면 이거 진짜 대책이 없겠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경을 볼 때 나도 지금 내가 이제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 이런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선이 있거든. 도덕에 대한 윤리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10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무 과도하게 사랑을 주는 이 사람이 그걸 집착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주는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진 좀 뭐 집착적인 사랑 때문에 이 사람 상처를 입은 거거든. 그럼 이웃에게 해가 된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많고 근데 이렇게 해결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툭하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 같은 사람들이 했던 장애인 옹호 발언.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 누구였죠?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니까 장애인이 이거는 장애인을 너무 비하하는 발언 아니냐 이게 막 한단 말이야?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장애인이었던 선생님 나오셔갖고 나는 장애인의 발언이 더 불편하다 막 얘기했어.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너무 이 뭐라고 할까 보호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특별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너무 조심하려고 하는 거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장영식의 발언이 절대 장애인들을 위한 발언을 잘 안 해. 그냥 이런 거야말로 사실 스토킹이야.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데 혼자서 이게 사랑이야 그리고 이게 올바른 거라고 전제해놓고 이걸 막 강요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어떤 기준이 되는 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실 누가 설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 본인이 이제 본인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좀 그거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식이지, 상식. 그러면 전도하는 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외 나가서. 아, 나는 어떤 면에서는 하면 좋은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반대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악인 거야. 아, 이렇게 따지면요. 왜냐면은 해외 성교를 왜 해? 이슬람에서 왜 성교를 해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이슬람에서는 그게 불법이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데 왜 이슬람에 갖고 성교를 해? 이게 완전히 이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서준서에서 말하는 악이지 이게. 근데 나는 그런 식의 어떤 성교 가서 내가 믿는 것을 너가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성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처음에는 의료 성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뭐 전화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네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뭐 치료하는 거는 내가 허락해 줄게. 사람들이 아플 때 니네가 고쳐 주는 건 허락해 줄게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치료해 주잖아요. 네.
나는 그런 목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딱 그게 거기까진 좋아.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배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실천하게 가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외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의사라든가 간호사 신분을 가갖고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진 좋은데 이분들의 목적이 진짜 이렇게 가서 도와주는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 종교적으로 개종을 시키려는 게 목적인지 근데 이제 이거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 아 진짜로 그니까 그냥 가서 웃을만 하고 도와주는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지 얄팍하게 똑같은 거야. 교회에서 애들한테 뭐 맛있는 거줄 테니까 와라는 거 하고 그렇게 안 와도 도와주는 걸 끝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그 차원에서 거기까지만 할수 있는 것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가서 막 전하고 막 몸을 불살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어떤 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그 뭔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요런 거는 나는 가서 해도 된다고 아,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 나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선교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그건 목적으로 쓴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개종을 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 수단으로서 사실은 의료건 뭐 가서 한 거였지. 나는 진짜 의료 가서 도와주는 거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상관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보는데 어차피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하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들한테 되게 좀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본인이 생기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많은 경우는 사실은 의료 성경은 모든 간에 다 이거는 그냥 수단이잖아.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수단,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선교는 정말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의사로서 혹은 내가 뭔가 이렇게 그 교육으로서 사람들 가르치고 뭐 하는 그런 교육으로서 혹은 뭐 이런 다른 형태의 그런 뭐 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물품이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물품을 이렇게 뭐 이렇게 유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활로를 펴주고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기에 들어간다면은 나는 그거는 내가 그거는 나는 좋은 선교 같거든. 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삶으로서 진짜로 사랑하고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성격은 모르겠는데 가서 이거를 사실 목적은 따로 있고 이건 그냥 수단으로 접근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폭력이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내가 보던 폭력이거든. 이게 너무 심하거든. 아, 마래길 TV님께서 야외 실망 마시고 들어오셨다고요. 저 마래길 TV님 야외 실망 봤습니다. 예. 아까 야외 실망 하시면서 길 걸어가시면서 하시더라고. 나 예배를 봤어. 보다가 예배 드린 거예요. 마래길 TV님 봤습니다. 네. 근데 나는 네. 그래서 우리 저스티스님께서 두분참 귀엽다고 하시면서 이거 헌금 아니시죠? 예. 저희는 헌금 내시면 안 돼요. 예. 슈퍼셋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디에 내가 내 신앙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 도와줘. 그런데 마음은 이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안전하려고 그리고 나는 그냥 선한 것만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사이에서 이렇게 사람 갈등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런 선한 목적으로 들어갔어도 얘한테 이걸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생겼을 때. 그럴 때 그냥 그 사람한테 정말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집안 좋은 사는 거지 뭘.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말해야지 후련하니까 아닌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했을 때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은 그럼 뭐가 달라 신천지하고. 아니 그러니까 난 기독교인들이 신천지 엄청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 이게 난 아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런 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들잖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절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게 사실은 그들한테는 해가 될수 있는 거잖아. 해가 되죠? 그러니까 해가 되는 거잖아. 해야 해. 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하면서 거기서 갈등은 일어나겠지. 내 말은. 아니 갈등이 아니고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걸 왜 해? 아 근데 이렇게 믿는 뭐다 사람은 다르지만 이슬람이나 아니면은 뭐 국내에서 다를 수 있지만 이슬람 같은 사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네. 범죄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좀 그렇게 교육을 하도 그게 나쁜 거지 받아와가지고요. 그게. 이게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같은 거 서신서 같은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남한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문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서신서 말씀처럼 해석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아까 우리 봤던 구약의 에스겔처럼 해석할 건지 한 거야. 자기를 다 파수꾼으로 여기는 거야. 근데 이게 파수꾼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시킨 거라고 여기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서신서 말씀을 적용하면은 이 사람은 이웃에게 엄청 해끼치는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파수꾼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 거, 남한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건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계속 성경에서 보면서 성경은 내 삶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딱 주면 나는 이게 가이드라인이어서 그거를 좀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나 그렇게 살라는 거지 잘. 아, 그렇지. 각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자기 걸로 가지고 잘 살면 돼 그냥 열심히. 그래서 만약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 되게 괜찮네? 뭐가 다르네? 느껴갖고 본인들이 뭐 교회 나온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선거식은 너무 뭐냐면 너무 전투적이잖아. 지금까지 모든 선거 다 그리고 전투적이었어.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그리고 이런 그래서. 식의 선교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야. 사실은 물론 그리고 또 이런 선교가 사실은 막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거였고 이게 어디가 성경의 정신인가 맞아요? 맞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사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기독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그 곳곳에 가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에 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막 시장에 가서 골목에 가서 내가 전했고,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막 내가 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그들의 행동이나 상황이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야. 물론 시작 성경에 그게 많지. 사도행전 보면은 막 우상도 다 파괴하고 그런 것도 많이 나온다. 그런데 심지어 이건 신약이잖아요. 심지어. 근데 심지어 구약 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 시각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난내 본국 돌아가고 왕이랑 같이 그 엘리야 하나님. 갔을 때 우상이잖아. 우상한테 같이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하라 그러거든. 오히려 구약에서도 그래. 이런 말씀들은 얘기도 안 해. 다 지들이 원하고 있는 이런 전투적인 선교. 어떻게든지 가갖고 막 침범해갖고 뺏으려고 하고 땅 따먹게 하는 선교. 그런 거밖에 안 한다고. 근데 그게 무슨 선물이냐고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게 싸구려가 되는 이유가 모든 목적은 다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되게 그럴싸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죠. 이렇게 도구적으로 수단으로서 뭐뭐 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 섬기는 것도 결국은 종교적으로 개종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 거잖아. 그냥 그 섬김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얄팍해. 그러니까 주일 학교 때 먹을 걸로 애들 초청해갖고 유도하는 거 똑같은 거야. 왜 기독교가 이렇게 싸가지가 되어버리는 아니 건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그런 어떤 방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은 그 시대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또 다른 방법들이 이제 그 놓여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는 거 말고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이웃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은 그게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전달이 돼. 내가 특별히 예수를 믿으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네가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는 네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지. 내가 가서 진짜 증인처럼 말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말하면서 살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난 드는 거야. 그러니까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많이 생긴 이유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투적인 선교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선교가 돼?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 이론적으로는 지가 말씀을 뭐 말씀대로 행한다, 말씀에 있는 것들 한다 하면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실제로 그래서 뭐 선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돼. 오히려 더아니 안 그니까 믿어. 너같이 하려면 안 믿어. 갈등만 일어나고 하지. 정강호 같은 새끼들 때문에 선교가 돼? 정강호 같은 는 아주 극단적인 캐치라고 하는데 빼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이게 선교가 되냐고.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잘 들어 사는 게 중요하지. 맞아 잘 사는 게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보통 교회들이나 이제 그리스도인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더 가진 것도 막 요즘 막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좀 가진 것도 되게 많고 오히려 사람들을 그러니까 딱 교회만 딱 나가면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막 회사에 가서 막그 예배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 가서 만약에 그 사람 사장이라고 하면은 사장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아침에 예배를 주도를 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배를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막 그런 거를 그러면서 그렇게 막 예배하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은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착취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시킨다든지 막 이런 거를 막 하는 거. 난 그게 너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고 막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 그런 분도 많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어요 확실히 되게 삶에 본이 되는 분도 많고 그치. 그러니까 그 차이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 있는 막 선교를 전투적으로 하라 그런 걸막 심어줘 가지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나쁜 거고 또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필요한 게 우리는 다 지금 엘시의 말씀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로마서 말씀 같은 거할때 자기가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내고 경고 받을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고 서신서에서 너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해를 끼치고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고 이것도 복음서도 마찬가지야 복음서도 지금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충고하라고 하잖아 그럼 자기를 무조건 충고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지 그 충고받는 자기가 당사자라고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볼때 나는 좀 앞으로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충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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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기보다는 아 그래? 주체가 아니라 이 충고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말씀을 보라는 거지 그래서 말씀 보는 우리나 잘하자 개인이나 우선 개인이나 이 말씀들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뭐 죄짓는 형제가 가서 충고해라 하실 때는 아 내가 그 죄짓는 사람이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얘기라는 거는 다양하지. 내가 뭐 책을 보러 간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나한테 굉장히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올 때가 있잖아요. 영화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지금 이 파수꾼의 목소리구나 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가 무슨 파수꾼이냐? 지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보내갖고 그 사람한테 막 경고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은 엄청나게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충고만 하고 많잖아. 지들은 삶이 완전히 개판인데 이거 골 때린 거야 이게 신앙이. 근데 문제는 신앙이 오히려 좀즉 일반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얼마 안한 사람들 있죠. 그분들 왜 겸손해? 근데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지가 많이 뭘 알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 지가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경험을 많이 했다고 체험을 뭐 성령 은사가 있다고 여기는 인간일수록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속질하려고 하고 지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사실은 문제가 횡포야. 많은 거지.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보면은 13절에 로마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욕이라든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그러니까 또 남을
남을, 그러니까 타인을 돌보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된다는지를 나는 보여주는 것 같아. 그냥 음행과 방탕이나 싸움과 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호사한 연애나 술 취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정결한 마음과 이런 거를 나한테 적용하라고. 너는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성경에 주는 걸로 보면 되는 이게 거지. 나한테 이렇게 살면서 너가 한다면은 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너는 그런 삶에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지. 사실 사람이 나는 그렇거든요. 사람이 되게 그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 혹은 사람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는 거는 나는 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부모와의 관계나 아니면 뭐 남편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내가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게 있을 때 내가 혹시 그 사람한테 뭐 해를 끼쳤거나 내 욕심이 많아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거나 이럴 때 그들하고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할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성경이 보여주는 것 같고 이 말씀이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저도 그 맞아요. 저도 오늘 느낀 게 이거예요. 성경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뭔가 흠을 잡아갖고 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 막 그게 용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용도로 말씀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하시죠? 아니요. 또 있어? 너무 많아요? 그럼 끝내야지. 지금 벌써 1시간 알았어. 20분 지났는데. 1시간 20분? 오, 되게 많이 쉬는데? 네. 예, 자제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말씀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우리 이문구님. 아까 인사드렸고, 우리 마리길 TV님. 페북 친구 요청하셨다고요. 제가 본것 같습니다. 이마정님, 신중기님, 아이고, 많이 세심 감사합니다. 우리 재기님께서 성경 더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아마 제가 했던 말에 동의가 안 되니까 지금 더 깨달음을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별로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니지. 재기님이 뭐 성경 얼마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게 부정적인 걸까?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지금 내가 아닌 말한 것게 같은데. 잘못돼갖고, 더 깨달음이 필요하다. 재기님이, 김재님이 훨씬 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엄청 많이 아시는데, 지금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한 거다. 라고 하신다면, 동의가 안 되고, 이런 깨달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리브 스탠딩에서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다르지 않죠. 작은 교회는 뭐냐면,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게 좋다고 여기는데, 난 작은 교회가 좋다고 생각해. 정말 작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많은 작은 교회들은요, 큰 교회가 못된 교회들이에요. 많은 경우. 작은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큰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이지. 많은 경우. 진짜로 본인들이 그냥 뭔가 딱이 생각이 있어갖고 우리는 딱이 정도 규모로 초예배 중심으로 갈 거예요. 이런 데가 난본 적이 없어, 별로. 많이. 그 대부분 있긴 되게 있어요. 의식이 있는 척 하지만 가만히 보면 왜냐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그냥 큰 교회를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갖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억지로 작은 교회 하는 것뿐이지 이분들이 그냥 딱 우리는 작은 공동체가 지향한다 그런 데 있었어? 있어? 어딨어? 작은 공동체 지향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사이즈에 딱 만족해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하는 사람들은 난 그치, 봤지. 그런 거 있는데,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것도 더 크게 되면 크게 되면 좋지. 좋은데, 그렇지. 그거를 거부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한국 교회가 항상 그 뭐랄까 이렇게 좀 커지는 거에 대한 그어 뭐랄까 그거를 지향하면서 왔잖아. 그러니까 성장, 발전, 그쵸. 이렇게 좀 부흥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 교회 딱 안에 들어가면 성장과 부흥도 있지만 그게 한켠에 있지만 돌봄과 그 안에 공동체를 좀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좋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 같은 건 아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 내가 그치. 가는 큰 교회 교회들 역할이 다. 있지. 큰 교회도 그냥 무조건 악은 아니고, 큰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가 많으니까 역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대로 하고. 근데 이제 그치. 문제는 그거를 절대 선으로 딱 가장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때 말했잖아. 내가 아는 분이 나한테 와갖고, 지금 목회를 하냐고 안 하냐고 물으니까, 우리 지금 예배 한 4명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자꾸 이거를 장난으로 여기는 거야, 이 사람은. 나한테 자꾸 알아. 어디 들어가라는 식으로 처음에 웃어 여겼는데, 나중에 너무 그 얘기 진지하게 하길래 내가, 이 사람 안 만나잖아. 내가 끊어버렸어. 안 만나고. 너 같은 새끼. 왜냐면 말은 엄청 항상 되게 올바른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두세 사람만 모여도 무슨 교회다니 얘기하면서, 평신 말할 때는 정작, 4명이 되게 무슨 예배야. 빨리 교회 들어가, 큰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해. 막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날 이후로 안 만나, 이 사람. 끊어버렸어. 이런 새끼를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연이지, 정확히 말하면. 어쨌든 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악에서 돌이키라고 하니까 요 부분만 나는 고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야. 하여간 뭐, 저도 좀 극단적인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 어떻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묵상해 보시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